이거 제가 너무 기쁘긴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저처럼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보겠습니다. 15년간 욕먹고 있는 지식인 레전드 같은 재미있는 답변들인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지식인의 전설이다. 출발. 저 다오, 귀에 있는 건 대체 무엇인가요? 헤드셋인가요? 아닌 귀마개인가요? 다오가 물파리한테 물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귀가 붙었다던데. 이에 답, 뇌종양입니다. 그 외 답, 파리채로 엄마한테 맞았는데 엄청 많이 맞았거든. 그것도 파리채 잡는 부분으로 때렸는데 저 파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이 이상해요. 저 파리 되는 것 같아요. 으헝, 런맥런잇, 후덜. 이에 또 답, 병신아, 그럼 효자 손으로 맞으면 효자 되냐? 이 한자 해석 좀 해주세요. 이에 답, 숲쿠류네요. 팝송 무슨 노래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오오오오오 이런 건데 여자가 부르는 것 같던데 뭔가요? 팝송이었음.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새벽에 화장실 가러 일어나면 엄마 아빠 방에서 시냄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가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엄마 아빠 방에서 시냄소리가 나는데 어떡할까요? 하는 건 아니겠죠? 이에 답, 님 공부 못해서 알아 누운 거임. 공부나 처하셈. 야동 관련 사이트, 야동 관련 사이트 좀요. 아이디 안 만들고 성인 인증 필요 없는 걸로. 내공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 50 정도 드릴게요. 이에 답, 겨우 내공 50으로 쾌락을 누리계시겠다. 저희 아빠 담배, 저희 아빠께서 담배를 많이 피세요. 근데 심각한 건 더 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담배 피우는 걸 줄일 수 있거나 끊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공 50입니다. 이에 답, 아빠한테 나도 담배 좀 피우게 담배 한 갑 달라고 해보세요. 아빠가 피우시는데 나도 좀 핍시다 하고 말해보세요. 이왕이면 라이터도 한 개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결될지도 몰라요. 스케쳐스 남자가 신으면 병신 같나요? 안녕하세요. 스케쳐스 순천향점 점장입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잘 어울리시는 것 같던데 남자가 신으면 병신 같지 않냐고요? 병신이 신으면 병신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자은행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21살 남자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정자은행에 정자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제공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10에서 20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데 힘 빼는 것보다 그렇게 10에서 20만원 정도 받으면서 필요하신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정자은행이 어떤 병원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기부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죠? 답, 그럼 님의 정자를 원하는 곳은 없을 것 같네요. 학별, 나이, 신체 건강에 대해 기록은 남습니다. 님의 개인정보는 안 나와도요. 집에서 그런 거나 하는 님의 정자를 원하는 불임 여성이나 싱글 여성 등 원치 않으리라 봅니다. 기증도 조건에 타당해야 맞는 거지. 조건에 안 맞으면 기증도 아니고 더러운 세균덩어리죠. 말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실험관센터나 정자은행에 가보세요. 산부인과 실험관센터에 가시면 채취 정자은행 보내줍니다. 그런데 괜시리 갔다가 교통비만 내버리고 오실 거라 장담합니다. 이 답에 질문자가 인사합니다. 알았다 이 개새끼야. 말 존나 이쁘게 하네. 짧은 목의 장점. 짧은 목의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답. 침이 빠르게 삼켜집니다. 제가 GTA 산 안드레스 노설치 노데몬을 다운받았는데요. 실행 방법을 보면 GTA SA 클릭하면 된다던데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뜨고 안 되네요. 급하니까 제발 질문 좀 급해요. 부탁드려요. 예, 답. 난 되는데. 질문자 인사. 머리카락을 만지면 왜 졸린 거죠? 전 미용실에만 가면 잠이 드네요. 대체 머리카락을 만지면 왜 졸린 거죠? 예, 답. 우리 집 개도 그러던데. 님 개 같네요. 청주 교도소에 가려고 하는데요. 가평터미널에서 청주교도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매표소 앞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이터를 들고 계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웃기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불은 붙이지 마세요. 들고만 계세요.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노출많은 애니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출많은 애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스머프, 일단 포스터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또답. 이거 주인공이 맨날 상체는 옷 입고 하체는 벗고 다님. 쩔어줌. 러시아 대학살이 뭐죠? 러시아 대학살이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사건이죠? 잘하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러시아 대학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에 나오는 널 위한 500가지 멋진 말인 다 뭔가요? 그 뭐시기냐 뜨거운 감자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 차고 내 마음을 차고 어쩌고저쩌고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널 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이 가사 중에 이 500가지 멋진 말이 뭔가요? 답변해주세요. 내 공 다 가져가세요. 여친 있는 사람으로선 좋은 행 궁금합니다. 예, 답. 첫 번째 그레이비 얼룩말, 두 번째 그레이트 얼룩말, 세 번째 체프먼 얼룩말, 네 번째 조랑말, 다섯 번째 셔틀랜드 포드, 여섯 번째 유니콘. 그 외에 494가지 말은 다 못 올림. 아마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은 유니콘인 듯. 이 답의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님짱. 비오는 날엔 클래식 기타 악보 좀요. 제가 클래식 기타로 비오는 날엔을 치려고 하는데 악보가 없대요. 우리 기타쌤 허당인 듯. 동영상 올린 분들은 뭘 보고 친 거죠? 초사이언인가? 장난 아니고요. 동영상 올린 분들 만들어서도 주세요. 비오는 날엔 악보. 이동식이 누구임? 존나. 안녕하세요. 제가 USB를 연결하는데 내 컴퓨터에 이동식 디스크라고 뜨는 겁니다. 내 USB인데 이동식은 또 누구입니까? 저 해킹당한 겁니까? 내 컴퓨터, 내 문서, 네트워크 환경도 있는데 이동식 때문에 미치겠음. 예, 답. 네, 해킹 맞고요. 지금 전국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모든 컴퓨터가 이동식 씨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겨드랑이 털은 왜 곱슬로 나는 건가요? 사람의 머리카락과는 다르게 겨드랑이 털은 곱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겨드랑이 털은 곱슬로 나는 건가요? 일반 머리카락처럼 길게 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답. 찰랑찰랑거리면 간지러우니까.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니? 라는 질문에 세일하길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끝!